월드스타 가수 B의 배우자이자 배우 김태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 84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웹툰 여신강님의 작가 야옹이 작가와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배우 이병헌, 권상우 등이 탈세 의혹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추가로 3월 1일 배우 김태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김태희와 당시 소속 국세청인 루아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는 김태희 측에 추징금 수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측은 추징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탈세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김태희의 소속사 스토리제이 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토리제이 컴퍼니는 김태희 전 소속사인 루아 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라며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전 소속사는 광고 모델 계약이었기에 당연히 전 소속사로 모델료가 입금되었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김태희 개인에게 입금이 되었다라고 설명했죠. 이어 전 소속사와 김태희 본인도 매출 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여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세청이 핫바지로 보이냐? 샅샅이 다 밝혀내야 한다. 진짜 정 떨어진다. 김태희가 아니라 돈태희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